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욤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에 와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S10의 슈퍼 스테디 샷 이 기능 한번 알아보고 또 초광각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보이는지 화질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추가로 오즈모 포켓까지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것들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가 있죠. 사진,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0.5배 줌, 이게 초광각이죠. 탁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일반이고요. 자, 위에는 2배 줌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화질 깨끗한 것 같은데요. 비율도 지금은 16:9잖아요. 나는 인스타용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1:1 이렇게 맞춰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풀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 있는 부분까지 쫙 19:9 비율로 완전 넓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물들이 많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광활한 풍경을 좀 담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모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4K로 영상 찍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일 때만 가능합니다. 풀 비율 안 됩니다. 16:9 보통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각 모드, 보통 여기로 해주셔야지 지금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후면 동영상 크기 있죠? 자, 이걸 딱 해상도 눌렀을 때 4K 6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슈퍼 스테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누르면 슈퍼 스테디가 켜져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4K로도 찍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딱 설정 들어갔더니 이 후면 동영상 크기가 막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FHD로밖에 찍을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지금 비디오 녹화 아이폰은 1080에 30프레임 맞춰놨고요. 여기도 네, 같은 걸로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0프레임이었는데 지금 그냥 30프레임으로 바꿔놨어요. 자, 이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한번 켜놓고 영상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버튼 누르고요. 자,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즈모 포켓까지. 네. 자, 이번에 한번 좀 뛰어볼까요? 이쪽으로. 이번엔 제가 계단을 오르면서 슈퍼 스테디 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셀카 모드예요. 갤럭시 S10은 이 셀카 모드에서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셀카
모드로 비교도 해볼게요. 셀카 모드에서는 갤럭시 S10에 이렇게 뭔가 초광각, 망원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화각 차이가 커요. 오. 아이폰 XS 맥스는 제 얼굴이 거의 꽉 차게 나오는 반면 갤럭시 S10은 완전 제 풍경 이쪽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브이로그를 많이 찍거나 핸드폰으로 영상 이런 추억 뭐 브이로그 일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갤럭시 S10 화질도 조금 괜찮고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는 아이폰 XS 맥스를 사야겠다 아니면 갤럭시 S10 사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XS 맥스를 사야겠다 아니면 갤럭시 S10 사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